네, 이번 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신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서울이 지나고 났으니까 달이 점점 커오르겠죠. 네. 그래서 2월 7일이 상현입니다. 2월 7일이 이제 반달, 오른쪽 반달이거든요. 네. 이 달을 관측할 때 가장 좋은 시절이 바로 이 초생달부터 반달 정도까지가 제일 좋거든요. 네. 이제 밤도 아직 길잖아요. 주위에 천문대가 있으시면 네. 요즘이 하늘에서 달을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녁 하늘에서 저녁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새벽이 되면 달이 이제 저버립니다. 그래서 저녁 때이 달이 가늘다란 달 옆에 그림자 있는 경계선 부분을 망원경으로 보면 그 그림자 지는 분화구 크레이터 부분의 그림자 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천문대 가면 달을 아름답게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게 저녁 하늘에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현 전후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특별한 현상은 없지만 이번 한주 동안에는 천문대 가셔가지고 망원경으로 달을 보시면 달의 크레이터의 그림자 진 부분과 더불어서 가장 예쁜 달을 볼수 있다. 망원경으로 달 보는 주간입니다. 꼭 한번 찾아가서 달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새벽 4시에 반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반달 전후가 가장 달을 보기 좋다. 이번 주에는 달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상현의 전후에서 달을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는 때니까 좀 달을 관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눈으로보다는 망원경으로 관측하기 좋은 네. 시절이거든요. 꼭 망원경으로 하시거나 망원경 이용하시거나 근처 천문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